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투어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막을 켜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천의 프로방스 빌리지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루 자고 갈 건데요. 숙소가 정말 예뻐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집이 오늘 예약한 집입니다. 전부 40%에 산 것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50%? 이것도 40%인데 가격표가 없어요. 이것도 현재 연어도 카페 용품이 있는데 이제 이용 제한이라서 제가 카페 용품을 가져왔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토스트기도 있습니다. 분위기 진짜 좋다. 여러분, 저는 혼자 왔지만 여러분은 꼭 다 같이 오세요. 혼자 즐기기 좀 아까운 곳입니다. 이용 설명이 있네요. 조식을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먹으려고 합니다. 식당이 완전히 2층은 진짜 이쁘네요. 8인용 식탁이 있고, 와, 밖에 마을이 진짜 이쁘네요. 3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다락방 느낌의 침실이 있습니다. 와, 밖에도 뭐 뷰가 좋죠, 당연히. 아, 다락방 느낌을 제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되게 아늑하고 좋은데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와, 여기 되게 감성적이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건 드라마 제목 아닌가? 제가 유일하게 본 책이 있는데요. 트루 포틀랜드라는 책인데 친구가 포틀랜드에 살아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보게 된 책입니다. 포틀랜드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틀랜드 저도 가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언젠간 포틀랜드를 좀 소개해드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집에 있는데?
해서 뭐 크기를 크게 해서 뭐 공격력을 더 세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게임적으로 파스타라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컨하고 마늘하고 버섯, 브로콜리, 양파를 볶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어 찍어 먹는 소스입니다. 마요네즈가 아니고요. 호스트레디시. 와, 훌륭한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말끔히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저녁을 먹고 올라왔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좀 돌다가 야식 먹고 그리고 자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행 상품 보이시나요? 제가 임의로 하나 뽑아봤는데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상품이 상품이래 제가 지금 준비 중인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제가 여행사 출신이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떨까 해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모두 투어를 제가 올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뭐 한진
롯데 뭐 이렇게 메이저 여행사들 상품들을 좀 나열해놓고 좀 비교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상품은 어떻다, 이 상품은 어떻다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유럽 그리고 미국. 미국도 이제 미서부 동부가 있잖아요. 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볼하고 맥주 한 잔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요. 피자랑 감바스도 준비되어 있는데 배가 불러서 집에 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피넛 플랫질이라고 안에 땅콩 버터가 들어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이 약간 쫀득하면서 치즈가 살짝 달짝지근하거든요. BHC에서 파는 치즈볼이랑 맛이 비슷합니다.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기가 국립수목원 근처라 그런지 공기가 진짜 좋습니다. 국립수목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작년에 만들어뒀거든요. 한번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평일에 와서 그런지 저밖에 없습니다. 공사하는 분들 빼면은. 사람 많이 오겠다. 수영장이 작지 않습니다. 프로방스 마을이 있고 프로방스 빌리지가 있는데 프로방스 마을은 파주에 있고요. 프로방스 빌리지는 여기 지금 포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둘 다 가본 결과 프로방스 마을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휑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혹시 파주의 프로방스 마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말하다 보니까 계속 홍보네. 여러분 근데 여기 숙소만큼은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3층까지 계속 오르내려야 돼서 그게 좀 힘든데 감성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은 그만하고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네, 여러분 지금 빵을 구워서 베이컨하고 연어를 올렸거든요. 네,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과는 제가 껍질을 깎기 싫어서 안 깎은 게 아니고 세척 사과입니다. 이렇게 맛있어.
정리를 마쳤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2층도 청소를 다 했습니다. 아, 햇빛이 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하루만 있다 하기 아쉬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1층도 청소가 끝났습니다. 마무리는 청소로 깔끔하게. 이제 체크아웃 직전이에요.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도 또 좋은 숙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여긴 다시 오고 싶네요 진짜.